최근 환자 보호자가 담당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도 같은 의사였는데요. 진료 중인 의사에 대한 폭행은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도 피해를 주는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창원의 한 종합병원. 한 남성이 의사와 실랑이를 벌이더니 갑자기 얼굴을 때립니다.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는 다시 한번 폭행합니다. 때린 사람은 치과의사. 자신의 딸이 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 구토 증세 등 부작용을 보이자 병원을 찾아와 폭행을 한 것입니다. 가해 의사는 병원 측에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토 증세를 완화하는 약제 중에 부작용이 설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사를 한다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분노로 인한 범죄와 의사 폭행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행하거나 둔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병리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치유와 함께 인성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를 예방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인사이드 분석이었습니다.